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ROG 델타 S 와이어리스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번에 다뤘던 ROG 퓨전 2 500 헤드셋과 마찬가지로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된 AI 빔포밍 마이크를 활용합니다. AI 빔포밍 마이크란 디지털 마이크를 활용하여 지향각을 제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기 전에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었습니다만 막상 사용해보고 나니 무한 마이크 제거가 딱히 아쉽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델타 S 무선 헤드셋 마이크 성능도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주변 소음을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지향성 마이크가 가장 취약한 바람 소리를 선풍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델타 S 무선 역시 고성능 무한 마이크를 탑재한 타 제조사 게이밍 헤드셋과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주변 소리를 억제하는 성능은 최상급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훌륭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선풍기를 최대 풍속으로 틀어놓고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목소리가 크게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바람 소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거추장스러운 보안 마이크를 탑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AI 빔포밍 마이크를 탑재한 두 번째 제품인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마음에 드는 기술입니다. 이 마이크는 ROG 헤드셋이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될수 있겠습니다.